주일 예배는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우리들이 이제 토크로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변화산 한 주간을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애통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 합숙하면서 매일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내 마음에 애통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어제 변화산 새벽 예배 마지막 말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을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게 하신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애통함, 어쩌면 아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사명으로 나아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토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저에게 제일 인상에 남는 이번 변화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인생에 나는 새벽 예배는 없다 생각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애통함을 만나니까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애통은 우리들에게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을 애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이 가시 하나쯤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가시가 애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하려면 여기 심장에 스탠트 하나쯤은 박아놓고 해야 그게 목회지. 이거 또 아닌 분들은 또 마음에 상처받을라. 다 자기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함,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고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일보 이제 회장으로 있는 우리 조민재 우리 회장님을 초청해서 저와 함께 지금 이제 토크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큰 박수, 축복, 격려, 우리 만나교회에서 하는 거 있죠? 막 박수 가지고 안 되면 우리 함성과 괴성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우리 몸부림까지 쳐가면서 우리 환영 또 여기에 모셔서 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조민재 회장님. 자,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누군지 좀 정체를 밝혀주셔야 사람들 마음이 열릴 것 같아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정체를 밝히기 전에 이 토크 설교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여름에 김병삼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김병삼 목사님께서 우리 토크 설교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크 설교라는 게 워낙 미디어 쪽 선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짧은 뭐 그런 거 같이 하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초에 전화가 온 겁니다. 토크 설교 하셔야죠. 그래서 예 하시죠 했는데 날짜를 주셨는데 보니까 주일날인 거예요. 네, 날짜 잘못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연락드려서 수요일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도 놀랐는데 두 차례나 그것도. 아, 그래서 좀 기분 나쁘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를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하실까? 아, 거기에 대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저는요 조용기 목사님 차남이고. 지금 국민일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태어날 때 이름은 조사무엘인데 조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1970-80년대를 사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게 선입견을 사람들이 생기게 하잖아요. 이름이 사무엘 그러면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너 카톨릭이야? 아니면 뭐 세례명이야? 뭐 이러면서 너무 저 생활하는데 힘들어서 제가 이름을 민재라는 이름을 부모님과 상의 없이 이제 혼자 만들어서 조민재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바꾸는 과정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쁜 이름은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도 못 버리겠고
그냥 민재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조사무엘 민재 그걸 풀네임으로 해서 제 이름이 되게 깁니다. 제 이름은 조사무엘 민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박수 칠 거면 한번 치시고 네 좋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님과 관계없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병사함 이런 이름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제가 사무엘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제 이름은 불꽃병자의 석삼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혹시 본인도 이름 때문에 여기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이름이란 게요 제 운명하고도 관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사무엘이 줄여서 하면은 샘이거든요. 네, 샘. 네, 김병삼 목사님도 샘이고 저도 샘이니까 우리는 샘샘입니다. 네. 또 그런 놀라운 일이. 네. 자, 우리 이제 조용기 목사님을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거의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면서 쉽지 않았는데 이게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다. 이건 조금 또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다 여러 교단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등의 인정받는 그런 교단이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단으로 그렇게 몰리기도 했고요. 또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부르더니 저한테 너희 아버지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 너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고 제대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저보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아니 뭐 고등학교 2학년이 알면 뭘 많이 한다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하지만 그게 그런 게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너희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당 천 원씩만 걷어도 너희 집은 완전 재벌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땠냐면은 이제 어머니가 뭐를 사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사주시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교수님을 하셨고 이제 학교에서 월급을 받으시니까 엄마 이거 엄마 돈으로 사는 거야? 아빠 돈으로 사는 거야? 저 물어봐요. 그럼 엄마가 엄마 돈으로 사는 거야? 그럼 다행이다.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돈으로 산다 그러면 왠지 이거 교회 헌금인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뭐 비슷한 경험들 목사님 자제들은 다 비슷하게 느꼈을 거예요. 갑자기 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대본에 없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재벌집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이 이유가 제가 이제 교회 일이 있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 학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아들 일을 좀 학교를 좀 가달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야 너희 집사님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재벌집 아들로 소문이 났던 적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곤란했던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신학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사실 아픔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학도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쨌거나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헌금으로 먹고 또 살고 자라고 또 그 돈으로 교육까지 받았는데 목사님 자제들은 최소한의 그 신학 과정은 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 목사 아들인데 어디 가서 신학적으로 이상한 얘기하거나 그래도 간단한 질문이라도 했는데 그 질문을 잘 모르면은 그거는 헌금으로 밥을 먹고 산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누군가를 부르실 때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정말 성경 인물들도 그렇지만 좀 황당하게 부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저를
만약에 부르신다면 제가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부름 콜링에 제가 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준비는 해놓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그때도 신학교 들어갈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대본에 없던 얘기가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뭐 제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저는 뭐 신학교 억지로 갔고 저도 신학을 목사 될 생각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연애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지금 우리 이제 집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여자를 볼 때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꼭 사목감이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앞으로 잘 모르겠어요. 네, 오래고. 자, 우리 이제 조금 이제 국민일보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제 대충 이제 정체성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국민일보에서 이제 일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시작을 이야기하자면은 제 대학교 때 시절까지도 내려가면 됩니다. 대학교 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는 그 얘기부터 해야 되죠? 편지 온 거. 네. 편지 온 게 있는데 좀 너무 황당해서 사실 이런 얘기 하기가 너무 창피해요. 창피한데 그래도 있었던 사실이니까 제가 그래도 언론인인데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실이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요 이야기를 좀 들을 때 아까 10시 예배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러다 2단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약간 했으니까 참고해서 바뀌었고서 아래에서 나온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뭐 그런 네. 내용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 프랑스에서 어떤 시골교회 그 교사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파리에서 큰 집회가 열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 아들이 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되게 은혜로운 집회다. 그래서 거기 다 간다고 그런 걸 환상 중에 깼대. 그래서 그 사람이 편지를 쓴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뭐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뭐 저한테도 편지 한 통 썼었어요. 그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뜻을 받들라 뭐 이런 편지 내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4학년 때 그 얘기를 듣고 혹시 그걸 믿고 아버지가 나한테 나 프랑스를 가시라고 하는 건가 저한테 프랑스를 선교사로 가라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쪽 선교를 하려면 그쪽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친구가 스위스에 있는데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친구의 딸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 여자애가 너희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친구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프랑스에 가서 같이 사역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닌 거죠?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닙니다. 네, 네. 외국인.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은 못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제가 사실은 저 약간 비혼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로 가기로 날짜도 정해져 있고 뭐 숙소도 정해져 있고 뭐 다 이런 상황인데 파트너가 없어졌어요. 파트너가 없이 저 혼자 가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고 가면 뭔가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떠났습니다만 1년 동안 거기서 그냥 놀았습니다. 아무 일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야기를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국민일보에 처음 입사한 게 1997년. 예, 그렇습니다. 그 입사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입사 얘기를 하려면 일본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그 다음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왜 갔냐면 저희 형이 거기서 투자회사하고 무역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서 형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형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과장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1월을 뭐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운전하고 저 공항 픽업 공항에서 오시는 손님들 왔다 갔다 모셔드리고 그 일을 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97년도 경에 96년도쯤이죠. 아버지께서 이제 일본에 오셔서 형한테 네가 좀 국민일보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국민일보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형이 그때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죠. 국민일보 뭐 적자 나는 회사에 뭐 미래도 불투명한데 거기에 대해 뭐 별로 이렇게 끌리지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되게 섭섭해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럼 너라도 올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죠.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냥 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얘기도 나오고 비슷해. 우리 형이 나보다 7살 위인데 아버지한테 일찌감치 나는 새벽 예배 못해서 목회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신학교 가. 그래서 나도 그냥 갔어요. 우리 쌤쌤이잖아요. 네, 네. 계속 얘기해. 네. 그래서 한국으로 딱 왔는데 오자마자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두 조건이 뭐냐면 하나는 수습기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오면 좀 좋은 자리 줄 줄 알았는데 수습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수습부터 해야지 직원들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동료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수습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수습을 한 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에서 너를 끌어줄 멘토가 필요하다. 누가 너를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너에서 임원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니까 그분 딸하고 결혼해라. 맨날 결혼만 하라. 그분은 그분 맞습니다. 지금 그 여자가 그 여자. 네, 그 여자 그분 그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수습도 마치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불과 1년 만에 형이 일본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이. 근데 한국으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제가 10년 계획 세우고 15년 후나 사장할까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꿈을 와르르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냥 사장으로 들어왔어요, 형이. 저는 미래가 계획했던 저의 계획이 미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네. 저는 진짜 이거는요. 저는 완전히 믿고 있는 건데요. 제가 계획대로 계획 세운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제 계획은 완전히 틀린데 계획 없이 된 결과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나쁜 경우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게 제가 정말 경험한 저의 신앙입니다. 그 형이 사장으로 들어오면서 회사를 그만뒀죠? 그만뒀죠. 제가 뭐 거기서 꿈이 없으니까요. 그만두고 화가 나서 그만둔 건 아니고 화도 났죠. 네. 자,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IMF 즈음인데요. 나와서 보니 뭐 제가 할 게 있겠습니까? 그때 뭐 어디 취직하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마침 저희 사촌 형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형수가 인터넷 저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 사모가 자기 개인 사업을 한다는 걸 남들이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가 이어받아서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회사 운영이 쉬웠던 건 뭐냐면 취직들이 다 안 되니까 월급을 거의 안 줘도 그냥 회사 나가서 출근할 때가 있었으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월급 막 60만 원 정도? 그리고 저는 목표가 200만 원 벌어야겠다. 그러면 와이프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목표로 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회사가 더 잘 됐죠. 그게 사실 솔직히 얼마 벌었는지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네. 그 200만 원을 이상 벌었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이게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 IMF가 끝나가는 즈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웹 에이전시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웹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뭐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근데 홈페이지 만들어 주면서 네트워크도 깔아 달라고 그러고 서버도 납품해 달라고 그러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달라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정신없이 그것도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회사가 꽤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코스닥에 상장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백도어 리스팅이라는 그런 기법을 뭐 저도 몰랐었지만 그 기법으로 회사가 상장까지 하게 됐어요.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고요? 돈 액수는 네.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 제가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눈이 띄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 빌황 장로님 여기 오셨었잖아요. 사실 그분이 하는 게 정말 저 꿀이더라고요. 아,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좀 답을 잘 안 하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런 상황 지금 나름대로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였는데 어떻게 지금 국민일보 사장으로 아 회장으로 네. 지금 일하게 되었는지 그 일을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요 저 음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는데 돈 벌었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그냥 이거를 계속 재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돈 이거 불리다 보면 나중에 나도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여기 막 투자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하루는 부르시더니 야 너 돈 버는 재주 있다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먹고는 삽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서 저는 어떤 존재냐면요 전 사무엘이잖아요. 태어날 때 얘는 목사해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버려 두면 세상 나가서 막 치워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뭐 망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 회개합니다. 저 목사 될래요. 이렇게 와야 되는 스토리거든요. 우리 집안 스토리라 상으로는요. 이름이 사무엘이니까. 근데 이게 그런 놈이 성공을 해버렸네. 그리고 뭐 그래 그 아버지 궁금하신 거예요. 어떻게 돈 벌었냐고. 뭐 아니요 많이 벌진 않고 조금 그냥 밥 먹고는 삽니다. 아버지 도움 안 받아도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삽니다. 그랬는데 너 국민일보 맡아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했다가 중간에 나간 것도 약간 기분 나빴던 것도 있고 또 아유 뭐 한번 해보지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동안 하던 회사들은 그 전문 경영에다 넘기고 제가 국민일보에 들어오게 됐죠. 국민일보에 들어와서 이제 경영 자료를 딱 펴보니까 그때 여의도 교회로부터 우리 국민일보 1년에 70억씩 지원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이죠. 70억씩 지원을 받는데 다음 달 월급이 없어서 내년치 지원금을 땡겨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이 회사는 저 그래도 이제 M&A의 눈이 탁 조금 뜬 상태인데 이 회사는 망해도 진적에 망했어야 되는 회사가 아직도 이거 억지로 살려놓고 있었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네. 그러면 네. 제가 앞이 깜깜하고 되게 걱정이 됐을 것 같죠. 네. 근데 혹시 이제 순복음 신앙, 뭐 4차원의 영성, 뭐 바라봄의 법칙, 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저는 뭘 하든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저 순복음의 신앙은 안 된다는 없거든요. 죽는다는 없어요. 그냥 산다지. 항상 긍정이기 때문에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잘 되면 어떻겠어요? 흑자가 나면 성공하는 거고 그 영광을 제가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망해버렸어요.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망할 회사가 망한 거예요. 제가 크게 욕먹을 거 없습니다. 뭐 마음 편하게 주님께 맡기고 그냥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의도 교회에다가 선포를 먼저 했어요. 10년 내에 독립을 시키겠다. 자립적으로. 그래서 10년 동안 매년 10%씩 지원금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진짜로. 국민일보 지금 흑자 경영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로 쿠키뉴스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자회사로 또 쿠키 건강 TV라는 것도 있고요. 다 흑자 경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박수 한번 하고. 네. 자, 사실은 오늘 제가 이 토크 설교를 하게 된 제 마음에 조금 사심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아주 오래 전이죠. 오래 전에 이제 국민일보 제가 이제 이사 그 국민문화재단 이사가 됐고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와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위 세대분들이 다 이제 아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국민일보는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신문사였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문 내지는 국민일보 하면은 굉장히
우리 만나교회하고는 색깔이 좀 다른 그런 신앙적인 것.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도 한 번도 이제 그런 국민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거룩한 부담감 그런 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독교 중앙일간지 딱 하나 국민일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담감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거 우리 한국교회에 선물로 주신 건데 이 신문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에게 국민일보 이제 신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고 제가 그때 회사 측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문위원 구성부터 내가 전권을 좀 주면 내가 자문을 해보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나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국민일보가 우리 교계의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신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한국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세요. 거기에 한국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라고 하는 이 신문이 어떤 정치적인 진보 논리에 갇히지 않은 그런 신문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조민지 회장님 내가 초청을 했고요. 내가 하지 못한 지금 국민일보의 자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의 뭐 구독자 수 뭐 이런 거. 네이버에 저희 요즘은 신문 여기서 종이로 보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그래도 종이로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시대가 이제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요즘 네이버로 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보는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거의 저는 뭐 네이버로 보신다고 생각을 해요. TV 아니면 저희 국민일보가 오늘자 아마 498만 명일 거예요. 독자가. 그래서 3월 중에는 500만 독자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 숫자가 우리들에게 잘 감이 좀 안 오는데 일반 다른 신문과 좀 비교해 본다면 전 언론에서 500만 넘는 데는 한 5군데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전 언론이란 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이요. 물론 네이버의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들어가는 회사 자체도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상위 랭크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 국민일보가 사실 종교 저 기독교 내용 더 미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에 국민일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은 종교 신문이라는 색채가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광고 단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좀 못 받았었는데 그동안에 한 축복을 많이 주셔서 지금 세상신문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인정받고 잘 나가는 회사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MZ세대 친구들은요 국민일보가 무슨 기독교 배경에 있는 신문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어차피 기사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신문을 다 안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 신문인지도 모르지만 기독교 신문이 아닌 것임을 감안하고도 굉장히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꽤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있는 그런 신문사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대본에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서 우리 혹시 조 회장님에게 국민일보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잡입니까? 사역입니까? 둘 답니다. 좋은 잡이기도 하고 사역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 사업을 할 때 상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상장까지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국민일보를 맡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정말 이 회사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제 투자 회사도 이제 매각하게 되고 제가 갖고 있던 주식들이 종이 쪼가리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은 뭐 기니까 생략하고 국민일보에 올인하게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국민일보에서 제가 월급이 얼마인지 잘 통장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BW, 뭐 CB 뭐 이런 걸 투자해서 거기 이자 들어오고 거기 나중에 뭐 이익금 들어오고 이러는 액수가 크다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받는 액수가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딱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우울증도 그랬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제 국민일보를 그냥 너 맞는 회사 중에 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를 네 사역지라고 지정을 해주신 거라고 제가 딱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올인해야겠다고 생각한 이후로부터는 이게 정말 사역지가 된 거죠. 한 가지 그럼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사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저를 제외한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다 자기의 잡을 가지고 있고 그 잡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우리 평신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조민재 회장님에게 그런 우리의 삶에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사역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감사한 마음이 들면은 그거는 이제 좋은 성도가 성도인 거고요. 감사를 하다 못해 이 부담감이 생기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사역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아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자꾸 찾아오고 그런 기회를 거절하자니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더 거절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오늘 이 만나교회처럼요. 저도 저 관종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은데 쓰고 싶지 않거든요. 김병삼 목사님한테 코 껴가지고요. 하게 됐는데 좀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거든요. 순종합시다 우리.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하나 이제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잡이 사역이 된다고 하는 느낌이 지금 너에게 딱 와닿는 게 아 이게 부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이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게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스스로 나는 사역에는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이야기를 빗대어 얘기해도 좋고 일반 성도에게 이야기해도 좋고 그러면 어떤 성도가 사역자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고 사역자는 한마디로 주님의 종입니다. 이 주님의 종은요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런 봉사와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역자가 되는 과정은 그 sanctification, 그 성화라는 건데요. 성화라는 거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어린아이하고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밖으로 이제 내보내면 놀이터 가서 더럽혀져서 옵니다. 근데 더럽혀져서 왔다고 해서 부모가 정죄하지는 않잖아요. 애들을 약간 야단칠 수는 있지만 또 씻겨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내보내면 또 깨끗해서 오나요? 아니 또 더럽혀져서 오죠. 그리고 그래도 부모님은 아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고 나가서 내일 회사 가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 온갖 죄악이 온몸에 붙어서 오겠죠. 그런데 또 오면은 여기 와서 또 주님이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내일 나가면은 또 더럽혀질 거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성도님들을 너무 이제 죄책감 안 느끼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님들께서. 네. 니들은 여기서 회개하고 왜 내일 또 가서 저 죄를 진작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교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인상을 쓰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지금 목사님은 저 목사님밖에 안 계셔서 그런데 그런 sanctification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정답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지금 깊이 들어갑시다. 본인에게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은 어떤 걸까요? 추상적으로 말고 좀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아, 거룩한 마음하고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처음에는 거룩한 마음이 들어요. 아,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마음이 드는데 거룩한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게 이제 스테이지가 하나 올라가서 사역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는 안 됐는데 자꾸 거룩한 마음에서 거룩한 부담감이 들면은 이제 그게 그 시작인데, 첫째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5시 반쯤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여기저기서 뭐 여기로 나와라 저기로 나와라 그런 전화가 많아지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전화가 안 옵니다. 전화가 안 오고 저녁 때 그냥 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일찍 자게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이제 김병삼 목사님 같은 분들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아침 시간이 너무 소중해지고 저녁 시간은 사실 좀 빨리 잠에 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 이게 과연 이게 생티피케이션 성화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 노화 때문인가. 아침에 눈이 빨리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 뭔지 아세요? 노화도 성화의 과정이다. 제가 생각할 때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 때 그때 성화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 우리가 이 성화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그리고 예, 사역자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제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이제 부탁을 할게요. 아까 첫째고요. 이제 둘째 있습니다. 오케이. 네. 둘째로 이제 가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장소가 주로 지하에 갔던 분들은 지상으로 자꾸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만나교회에 와 있고 이렇게 이런 교회 같은 데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셋째는 찬송가 94장 다들 아시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가 본인 이야기가 돼요. 특히 2절에 이 내용인데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야 이거 내 얘기인데? 그러면서 딱 무릎을 쳤던 일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용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니 그냥 한번 불러보세요 그 부분. 나 지금 부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귀찮아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라고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좀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뭐 예전에 즐기던 친구들과 즐기던 그 자리, 시끄러운 음악 나오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런 것들이 진짜 싫어지고 냄새도 싫어지고 같이 어울리기도 싫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그런 과정이 노화일까요?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노화는 분명히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그 문장 하나. 노화도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넷째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네, 네. 넷째는 야망이 사라지고 순종이 옵니다. 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투쟁 또는 이제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지 그 영광이 옵니다만은 세 사람은 순종으로 추대되는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다섯째는 아까 했습니다. 아침 저녁. 오케이. 땡. 네. 네. 예.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묻고 싶은 게 지금 본인이 서 있는 자리는 국민일보 회장이라는 자리고, 저는 뭐 우리 이제 조민재 회장이라는 개인적인 사람과는 관계없이 국민일보가 감당해야 될 한국 교회에서의 어떤 포지션, 역할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떤 사역자의 심정으로 혹은 내가 잡을 가지고 있는 국민일보 회장의 입장에서 이 국민일보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까? 또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일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국민일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이실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민일보를 한국교회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일보의 지분을 이 가족이 뭐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고 국민문화재단이라는 재단에 100% 소속되어 있고, 국민문화재단은 김병삼 목사님이 재단 이사로 계시고 감시를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훌륭한 이사님들 모시고 일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일보의 주식에 한 주도 없어요. 저도 그냥 직원일 뿐입니다.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아, 그리고 추가요. 추가요. 네, 국민일보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단을 견제하고 공교의 보호의 최전방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미디어가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얼마나 쏟아내시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든 어떤 뉴스를 보든 기독교만 나오면 다들 그냥 어떻게 밟아 뭐 하여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를 대변하고 그와 동시에 일반 미디어 시장에서도 미디어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언론사는 국민일보하고 CBS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매체나 그런 기관이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불이익당하고 공격당하고 아주 뭐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을 최전방에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는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내일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도 다 이런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많아져야지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하자면 국민일보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미션난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그 정론지에서의 역할을 저는 잘한다고 제가 믿고 있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온라인 구독하는 센스 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을, 우리 크리스천들의 보이스를, 선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조민재 회장님한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뭐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300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300장은 사실 저는 정말 존재감 크신 부모님을 뒀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깍깍 제 나이가 많은데도 고아가 된 느낌이 나고 깝깝하더라고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는 믿을 게 진짜 주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심란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찬송 듣는데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찬송 들으시고 함께 부르시면은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팀 올라오시고 자 1절 같이 부릅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지날 때 그 내가
조민주 회장님께 내려갈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건 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순종으로 가는 길은 우리들이 이렇게 흔쾌히 들어가는 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때로는 이렇게 순종으로 이끄시는 그 길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어느 날 우리들이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망해가는 회사 뭐 맡아보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이 있고, 유명한 그 달렌책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브라이언 휴스턴이 찬양하다 말고 너 찬양 인도해, 그래서 얼떨결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여자 찬양 사역자 중에 하나가 돼서, 제가 그분하고 식사할 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기억에 남아. 해봐,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들이 완벽하게 준비돼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해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 봐. 그게 어느 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300장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